정신 차려! 여보세요? 달아나지 마라. 하지 말고 어서 이리 오너라. 어서 이제 날 폭포가 있는 저쪽까지 좀 데려다 주겠나? 통로가 나올 것이다. 자, 들어가자. 와.
저기까지만 좀. 이제 나를 두고 뒤로서 물러서라. 어? 놀랄 것 없다, 소년. 그 표범 로봇은 너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다오. 이제부터 너를 초능력의 소년으로 만들어주겠다. 이제부터 황금 날개 1호로 부르겠다. 나를 이렇게 만든 당신은? 저쪽 좌측 벽을 보아라. 잘 들어라. 난 푸르메라는 먼 별나라에서 온 형사 흰샘이라고 한다. 난 그 별에서 칼손이라는 범죄자를 감옥에 잡아넣은 일이 있었다. 미리네라 부르는 내 딸을 데리고 이 지구로 도망왔던 거야. 우리 별에서 개발하고 있던 우주전함 녹색 상어의 설계도를 훔쳐갖고 도망왔단 말이다. 그래서 난 그 녀석의 음모를 분쇄하고 내 딸 미리네를 찾아 푸름의 별로 가려 했으나 그만. 황금 날개이로 내 대신 내 딸 미리네를 구하고 지구의 평화를 지켜주게. 하지만 제가 무슨 힘으로? 너는 전자 섬유로 된 황금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초능력의 소년이 되었다. 너는 이제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힘과 지혜를 지니게 됐어. 그러한 일이면 왜 당신이 하지 않고? 난 가망이 없다. 이미 죽은 몸이야.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 초능력의 옷에는 검평심 해놓기가 달려있어.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울 때만 힘을 발휘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네가 초능력자가 된 것을 말하지 말아라. 너를 해치려는 자나 또는 너의 초능력을 탐내는 자가 많을 것이다. 자 가라 황금 날개 이로 너의 주인공 황금 날개 이용한 너를 돌봐줄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벌써 기자회견이 시작됐잖아. 지금까지 청동거인의 제작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 박사님. 갔다 왔나? 네. 자 어서 준비를 해주게나.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를 돌리게. 네. 자 모두 저쪽을 좀 봐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청동거인은 마치 우리 인간과 같이 자유자재로 움직임으로써 어떠한 작업이든 척척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항만 작업이나 또 다리 놓는 일, 지하도시나 수중도시의 건설, 그리고 무중력 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므로 우주스테이션 건설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청동 거인은 섭씨 8000도에서도 녹지 않고 작동하며
영하 300도의 가공한 추위 속에서도 견뎌냄으로써 어떠한 자연의 악조건 속에서도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로봇인 것입니다. 선우 박사님, 청동 거인의 힘은 얼마나 됩니까? 청동 거인이 갖는 힘은 디젤 기관차 200대를 합친 것과 막먹는 괴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청동 거인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문명의 기기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청동 거인은 언제 완성이 되죠?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빨리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 아빠. 한바탕 신나게 조정을 해보게. 그렇지, 현? 우리의 청동 거인이 그 정도라면 혹 어떤 나쁜 무리들이 탐내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할 수도 없겠지. 쓰기에 따라서는 가공할 무기로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괜찮아. 실례합니다, 선우 박사님. 뭐요, 당신은? 박사님의 그 청동 거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해서요. 아니, 뭐... 청동 거인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게 어떨는지? 뭐요? 어머, 아니 어떻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리지요. 똑똑히 들어. 이 선우를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따위 싹 말고 싹 물러가요. 어서, 어서. 어차피 청동 거인은 우리의 것이요. 어리석은 짓은 말고 저쪽을 좀 보실까? 자, 밖으로 나오시죠.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아빠, 안 돼요. 나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어서요. 아니, 혀라 위험하구나. 아니, 저놈이. 아니, 이 약삭 빠른 놈 놓치고 말았구나. 어서 나오시오. 서툰 듯 하면 용서 없어. 아빠, 어떡하면 좋죠? 할 수 없구나. 네 놈은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나 황금날개 이루는 너희들 같은 납당을 용서하지 않는다! 건방진 놈, 뭐 드러내고 있느냐? 박사님, 어서 여기 피하십시오! 아, 당굽니까 대체? 빨리 피하십시오!
현이가 걱정돼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되돌아가야겠다. 아빠, 저거 보세요, 현이가. 아니, 어떻게 된 거냐, 현아. 어서 말을 해봐, 어서. 현, 언제 이곳까지 왔지? 저 미안해, 혼자 도망와서. 아무튼 다행이다, 무사했더니. 자, 어서 돌아가자꾸나. 박사님, 큰일 날 뻔하셨군요. 내려있지 않고 접수면은 멋있게 솜씨를 보여줘야 하는 건데 이 황금날개가 도움도 없어. 말은 떵떵 잘하지 머리가 좀 둔한 게 흠이지만 말이야. 쟤는 꼭 보나마나 고독을 씻고 있겠지. 야, 남이야, 너 그런 째째한 사내 좋아 안 보사? 이 뚝심이 오빠 어때? 맞춤 보자. 아유, 맛있어. 왜 유저 빠질 거야? 오 박사, 자네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현이는 잘 크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게. 아이가 여자처럼 소심하고 겁이 많은 게 다르지만 좀 네가 들면 괜찮아질 게야. 대신 그 녀석은 몹시 영리하고 착한 애가 있거든.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단다. 네겐 나와 봄이 그리고 남이와 뚝심이가 있지 않니? 응? 박사님, 죄송합니다. 현이 오빠! 현이 오빠, 이거 먹어. 오빠 주려고 나도 아직 안 먹었어. 현이 오빠는 기운도 없고 겁쟁이란 말이야. 그래, 남이야, 이리 와. 엄마. 다리를 많이 다쳤구나, 어쩌지? 엄마, 가엾어라. 엄마를 잃었나 봐. 현이 오빠, 저기야!
됐다. 배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내 살이 좀 빠졌을 거야. 황금 날개도 오빠처럼 살쪘을까? 라미야, 넌 날 무시하고 있어. 황금 날개 좀 오라고 해. 쟤를 내 나타나기 제일 먼저 달아날걸? 어쭈, 날 뭘로 보는 거야? 아니야, 먹기 시작하면 독신 오빠가 이길 거야. 넌 우리 세 사람 한 걸 때 약수터에? 어이씨. 어? 우린 뭐야? 야, 너희끼리만 가는 거야? 우리 미워. 언니와 현이 오빠는 미워. 나미야! 몰라! 몰라! 어, 나미야, 조심해! 위험해, 벼랑이야! 나미야! 황금날개는 너희들의 친구야. 너희들 곁에 항상 같이 있단다. 안녕! 고마워요! 안녕! 황금날개 고마워요! 황금날개 만세! 아니 근데 이 겁쟁이 녀석 어디 갔지? 야, 이 겁쟁아! 이 나미가 큰일 날 뻔했단 말이야. 너 어디 갔다 와? 가! 현이 오빠 미워! 봄이 언니만 좋아하고 가냐고! 대장님, 죄송합니다. 못난 놈. 아니, 저, 그게 아니고. 현명한 셈이냐, 너는 벌에. 아무리 황금 날개가 초능력을 가졌다지만 극한 놈한테 당하고 와. 응? 아빠. 뭐냐, 미리네. 우리 아저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저도 같이 가서 황금 날개 1호와 한번 겨뤄보고 싶어요. 응? 이래 네가? 시끄러워지마.
같은 파리가. 됐다. 파리 로봇으로부터 교신이 잡혔다. 청동 거인의 설계도가 저거예요. 박사가 설계도를 집어넣고 나갔다. 우람 아저씨, 출발하죠. 우선 파괴 장치를 작동했으니까요. 또 도망가나? 성공이다. 그런데 황금 날개가 안 보이는데? 미리네 아가씨가 나타난 걸 아는 모양인데. 이유가 민걸? 한번 들어볼까 했더니. 드디어 나타났군. 도망가시오. 아세요, 이제 빨리야, 빨리. 부탁해 아저씨. 뭐시, 미리 내라고. 설계도다. 우람 아저씨, 미안해요. 설계도는 결국
박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날 뻔했다. 이건 고성 폭탄이야. 네? 아니, 무엇에 사용하려고? 그 자는 깨어났느냐? 예, 저 방금 깨어나서 만년필을 찾던데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가보자꾸나. 총알을 모두 빼놓았구나. 서툰 짓을 하지 마라. 넌 이제 우리에게 잡힌 몸이야. 두령은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온다. 그럴까? 그런데 이 만년필은 뭐지? 고성능 폭탄이 들어있던데. 고성능 폭탄? 너의 두령은 네가 실패할 경우 너를 죽이려고 이걸 준비한 게 틀린다. 거짓말! 이건 너희들의 조작이다. 얘기를 들어라. 이 뚜껑을 열면 바로 터지게 돼 있어. 어때 내 말?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두령은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온다. 난 두령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어. 그럴 리가 없다. 자, 그러면 즉시 너를 구할 것이다. 예, 두령. 감사합니다. 또 강철 상자를 갖다 놔. 됐다. 그 자리에 놓고 상자를 열어라. 잘 보아라. 뚜껑을 열고 3초 후면은 터질 테니까. 우람, 이제는 네가 믿는 두령이 어떤 자인지 증명이 되겠지? 그는 목적을 위해선 제 부하의 목숨마저 파리 목숨 다르듯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라는 것을. 그러니 어서 자네들의 비밀들을 털어놔라. 숨김없이 어서. 좋습니다. 말씀드리죠. 놈들의 기지는 바로... 사람입니까? 기계입니까? 아이고, 흉측해라. 사이보거다. 반은 인간, 반은 기계야. 칼슨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우람을 또 죽이란 거야. 그럼 미리네도 칼슨에게... 뭐라고요? 히말라야 산맥이란 것까지 말했을 때 그만.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빨리 그들의 본거지를 찾아내어 분쇄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 방위군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람이란 자부터 한번 만나봅시다. 어? 달아났군요. 그랬더니 그놈이... 큰일 났습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급히 히말라야 산맥 쪽으로 정찰대를 파견,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다, 졸랑 박사. 빨리 완성시키도록 해라. 예, 보시다시피 착착 진행되어 곧 완성 단계이옵니다. 예. 아니, 너는, 넌! 대대운 놈. 아니, 감히 저놈이 우람 니놈이 미쳤구나.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마. 안돼! 안돼! 우람 아저씨! 비키세요, 미리네 아가씨.
안 돼요! 우리 아빠를! 저 칼손은 미린의 아가씨의 아빠가 아닙니다. 아가씨는 지금 속고 있습니다. 네? 그 거짓말이다. 저놈이 아주 돌아버렸구나. 졸았어. 본 건 네 놈이야. 난 아가씨의 아버지 흰샘을 살해했어. 그리고도 모자라서 이번엔 나를. 비키세요 아가씨. 비키세요. 비키세요. 그렇지. 녀석 한 발자국만 더 와라. 썩은 놈, 감히 나에게. 아저씨! 아저씨! 미리네 그놈 얘기를 믿는 거니? 아저씨! 아니! 괘씸한 놈, 그 녀석을 철저히 감시해라. 어, 웬 파리야? 문화인의 방에 파리가니? 조심아, 정신 차려. 바, 파리는? 파리는 내가 잡았어. 뭐? 현이 오빠 보고 거풍이라더니 똑심이 오빠는 파리 보고 키도 조풍하고 야단이야? 아이, 웃어와라. 난 또 로봇 파리인 줄 알았잖아. 뭐냐? 사령관이 큰일 났습니다. 로봇가 지구 방위군 기지를 향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씨, 로켓 포탄과 강력한 유도탄을 발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네? 청동거인이? 방법은 단 하나, 그것뿐. 사령관님. 아니,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사령관님, 공동고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아주 큰일 났습니다. 치열한 공격을 퍼부었으나 끄떡도 않습니다. 놀랍다. 설계도 그대로 빈틈없이 만들었구나. 청동거인 앞에서 모두 고양이 앞에 생기꼬리로구나. 자, 청동거인 또 시작해라. 아니, 또 이리로 오고 있잖아. 박사님,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뭡니까? 저 청동 거인의 가슴 속에 들어가 이 전자 심장을 바꿔 끼우는 방법입니다. 박사님, 그 전자 심장을 이리 주십시오. 아이, 위험하다, 조심아! 아니, 저 꼬마는 뭐... 놈들이 어지간히 그 모양입니다, 저... 됐다, 등산 실력을 발휘하자. 이 천하의 뚝심이를 얕보지 마라. 으쌰, 아이고, 아이고, 돌아가 많이 터버리구나. 진짜 발기, 으쌰, 몰라서 뚝섬이가 아니다. 에베레스트는 못 올라갔지만 조봉사는 올라갈 실력이야. 아이고, 그만해. 아이고, 내가 또 올라가자. 에베레스트 정복이다. 으쌰, 아이고, 으쌰, 으쌰, 아니, 이거 누구야? 놔라, 놔! 이 엄숙한 순간에 장난 말어! 어? 아이고, 뭐라, 죽었구나! 아니, 저런, 뚝심이가!
슬프다. 천하장사 똑심이가 여기서 죽다니. 오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저를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죄가 있나요? 지난번 여름에 나미가 먹을 호빵 두 개 훔쳐온 죄밖에 없습니다. 정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니 로버트님.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저것들이 바로 황금날개지 참새날개지 하는 것들이냐? 아, 그 참새날개도 오늘로서 끝장입니다, 연네.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역시 이 착한 뚝심이를 버리지 않으셨냐? 감사합니다. 뚝심이, 그 전자 심장을 이리 주게. 어? 황금 날개? 아차, 내가 그걸 어쨌지? 어? 어? 없는데? 없어? 어디다 뒀더라? 가만히 있자. 여긴가, 저긴가, 여긴가, 저긴가. 아, 그거. 옳지. 뚝심이도 머리가 녹슬진 않았다니까. 이야. 이번엔 놓치지 마라. 복사발 만들어주자. 조정실에 이상이 생겼다.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저런 바보 녀석들. 어터리 형님, 절대 청동고의를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부동산과 실수입니다, 형님. 저 청동거는 이제 우리 편이 된 거야? 맞았어. 그래, 이제부터 청동거인의 이름을 평화의 수호신 황금날개 3호로 고친다. 참 좋군. 어? 이건 너무하잖아. 이 용감한 뚝심이 화력은 단 한마디도 안 쓰더니. 그야 뚝심이 오빤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약 올리지 마. 뚝심이 오빠는 황금날개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천당에 갔을 거야. 야, 그래도 현이보다 내가 100배 나았다. 저 현이는 겁에 질려서 슬금슬금 숲속에 숨었다가 나중에 기어 나왔잖아. 아이고 참 괴롭고 안타깝다. 이토록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니. 하기야, 어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려? 아이씨구, 뚝심이 오빠 문자 썼어? 영웅은 때를 만나야 한다더니 아직 나에겐 때가 안 오는 것뿐. 걱정 마, 곧 올 거야, 점심 때가. 괘씸한 놈, 황금의 날개 이놈. 칼손 두려님, 신께 좋은 생각이 있나이다. 뭐냐? 놈들이 머리를 써서 천동거인을 뺏어가듯이 우리도 두뇌를 씁시다였네. 신통한 생각이 있느냐?
네, 우람을 이용한 겁니다. 아니... 우람을? 네, 잠깐 귀 좀 빌까요? 미리네 아가씨. 큰일 났어요. 그들이 우람 아저씨를 또 희생시키려 해요. 네가 나를 배신해 저것들을 감금해라! 늠름한 황금날개 사모구나. 박사님, 우람의 연락입니다. 어? 아니, 무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어, 우람이 어떻게 된 건가? 우람, 고맙네. 곧 출동한다. 특공대 임무는 우리 황금날개 사모에게 맡겨주십시오. 역시 그 화산 위장하기 위해 태운 연기였습니다. 현인은 어디 갔는가? 현인은 아까부터 보이지가 않아요. 현인은 있어봤자 방해만 될 뿐이에요. 할 수 없다. 자, 출발해라. 너희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네. 네. 박사님, 저길 좀 보십시오. 오, 와저군. 황금날개 1, 2호. 맞아, 황금날개 1, 2, 3. 우주의 범죄자를 없애고 지구의... 1, 3. 정의하자, 평화의 사자, 승리의 사자들이 공개 뭉쳤다. 나의 병사는 우리의 것이다. 뚜나게가 우리의 지배를 받을 날은 머지않다. 우리는 작전선 1단 화성으로 간다. 자, 우주 전함 녹색 상어를 부상시켜라. 얘 먹는 거밖에 모르니? 많이 먹어둬야 나중에 심을 수 있어. 돼지 오빠, 나도 좀 줘. 아니, 남이야. 남이야. 어젯밤부터 이 안에 숨어 있었더니 배가 고파서 그래. 아이고, 구야. 아이고. 신경 쓸 거 없어. 조정이나 잘들 하라고. 사모 조심해라. 놈들의 기지가 가까운다. 됐다. 화산 기지로 들어왔다. 제네가 무슨 호랑이라고 제 무덤을 쳐다봅니까, 글쎄.
너무 조용하지 않니? 아니, 여긴 어떻게? 당신이 선우 박사님께 연락하지 않았어? 예? 그건 칼손의 계략이요. 전도금기로 속인 겁니다. 아니, 뭐라고? 칼손은 지금 화성으로 가고 있어. 이곳에는 중성자 시한폭탄을 장치했기 때문에 곧 화산기지가 폭발합니다. 당신들을 죽이려 한 거요. 빨리 칼손의 뒤를 쫓으시오. 미리네 아가씨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안 됩니다. 이 기지 지하에는 지구의 기술자들이 많이 갇혀 있습니다. 중성자 탄이 터지기 전엔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어서 빨리 칼손을 따라 잡으시오. 뒷일은 내게 맡기고. 부탁하오. 성공을 빕니다. 자, 모두들 나오시오. 이 복도 끝에 비상통로가 있으니 빨리 그리로 가십시오. 잠시 후면은 이곳은 폭파됩니다. 자, 빨리 나오시오. 빨리. 자, 빨리 나오시오. 30초밖에 안 남았다. 도저히 어쩔 수가 없구나. 기술자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해보는 수밖에. 됐다. 시간을 조금은 연장할 수 있다. 화산이! 오람이! 고맙소, 오람. 그대가 회개함으로써 인류는 위험에서 벗어났소. 저것들이 어떻게 살아났지? 뭐가 잘못된 것 같사옵니다. 잘못되긴 뭐가 잘못돼? 전두로켓의 출동! 어우, 놈들이다! 우와, 저거 봐, 저거! 보여주마. 야, 신난다. 저런 저런 멍청이들 가을날 낙엽 떨어지듯 합니다요. 시끄럽다. 다시 탈까? 중성자 포를 발사해라. 3호! 위험하다! 하하,
어리석은 녀석들 아무리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다. 안 되겠어. 비도 비상의 무기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 놈을 떨어뜨려라! 뭣들 하느냐! 자, 잡아! 너도 오늘로서 끝이다!
레디야. 대놈의 정체가구나. 미리네. 짓! 아니, 미리네가. 칼선 우리 아빠를 죽이 낭마. 이름이 뭐지? 현, 현이야. 아, 현, 정말 고마워. 우린 푸름의 별로 돌아갔지만 현의 은혜는 잊지 않을 거야. 지구에서 같이 살지 않겠니? 나도 현이들과 같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싶어. 하지만 푸름의 별에서 화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힘을 주겠어. 지구의 평화와 자유 수호를 위해서 공헌해 주기 바래. 현, 아니 황금 날개 위로 언제나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미리네, 고마워. 그리고 이해도.